글로벌 반도체 업계 새로운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로 유명한 미국의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을 사들이면서 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반도체 업계 역대 가장 큰 거래라고요. 네, 인수 금액이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3천억 원이고 거래는 2022년 3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소프트뱅크에 현금 120억 달러와 215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넘기고 소프트뱅크는 ARM사 실적에 따라 최대 50억 달러의 현금이나 주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6년 ARM을 320억 달러, 약 37조 9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인 그래픽 처리 장치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입니다. ARM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IT 업체들은 ARM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프로세서 AP의 95%를 ARM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하면서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아우르는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지형을 뒤바꿀 인수 합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거 얼마나 큰 파장이 예상되나요? 네, 삼성전자와 퀄컴, 애플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ARM의 설계도에 로열티를 내고 반도체를 생산해 왔는데 앞으로 경쟁 업체인 엔비디아의 영업기밀 유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더 이상 설계도를 팔지 않거나 로열티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는 ARM의 오픈 라이선스 모델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